푸른 창화산을 등에 업고 동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전라북도 정읍 산회면에 오면 조금 특별한 한옥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슬대문에 도착합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입구부터 낯선 마당이 맞아주는 이곳, 바로 김명관 고택입니다. 바깥 행랑채와 안행랑채, 그리고 안사랑채와 사랑채, 안채로 이루어진 이곳은 1400평 대지에 99칸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택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때 그 시절 대가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대문을 열면 맞이하는 공간인 행랑마당은 일반적으로 장작을 패는 등 다양한 옥외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한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출입구를 둘로 나눠주는 것인데요. 행랑마당을 기준으로 왼쪽 출입구는 안채로, 오른쪽 출입구는 사랑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먼저 고택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엿볼 선조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 좋다. 아, 여기 사실은 이 안채가 굉장히 독특한 안채인데요. 보통 안채는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가 사는 여자들만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 뭐 그에 딸린 살림살이를 하는 여러 여자 일하는 분들이 같이 있는 곳인데, 이 집은 정말 특이한 거는 그 안채에서 시어머니 공간하고 며느리 공간이 완벽한 대칭이에요. 안채를 살펴보면 크기와 구조는 같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고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온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통은 시어머니 공간이 조금 더 크고 위계가 높고 며느리가 있는 곳은 작고 좀 이렇게 낮은 반면에, 여기는 똑같이 양쪽에 부엌이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안방이, 양쪽에 안방 건너방이 똑같은 규모로 있거든요. 왼쪽에는 시어머니 방이, 오른쪽에는 며느리 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왼쪽은 시어머니 방입니다. 부엌과 연결된 하나의 창문과 두 개의 벽장이 있는 구조인데요. 오른쪽의 며느리 방 또한 방금 보았던 시어머니 방과 같은 구조입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고부만의 공간인데요. 공간의 규모로 위계를 규범짓지 않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방뿐만이 아닙니다. 부엌까지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닮아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 고부 간의 독립된 살림살이를 존중해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이 주로 살면서 응접실의 역할도 했던 사랑채로 떠나볼까요? 사랑채는 총 5칸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2칸은 마루방으로, 나머지 3칸은 주인방과 아들방, 시중 들던 소년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다가 거실로 모이는 것처럼 이들 또한 따로 또 같이 살았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사랑채로 떠나봅니다. 사랑채는 익히 들어봤지만 안사랑채는 어딘가 낯선데요. 여자들의 사랑채라는 뜻의 안사랑채는 남자의 공간이었던 사랑채를 여자들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집간 딸이 몸을 풀러 친정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그런 그 해산 후에 돌봄을 받고 그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들은 왠지 구석에서 일만 할 것 같고 억압받을 것만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안사랑채가 이름 자체를 듣는 순간 되게 기분이 굉장히 유쾌해지더라고요. 서로의 유대감은 유지하면서 독립성은 존중해주는 것. 선조가 가르쳐주는 대가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대가족에게 선조들이 주는 선물 같은 지혜가 여러분의 집에도 깃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